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신발은 바로 조던 1입니다. 상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자는 기본 조던 1의 건빨 상자죠. 네, 큰 다른 점 없는 나이키 건빨 상자입니다. 스타일 코드는 이제 이렇게 얇은 스티커로 바뀌었나봐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요.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속지를 벗겨내면 바로 조던 1 다크 모카가 나오게 됩니다. 가죽 냄새와 본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정품 맞네요. 네. 와, 진짜 예쁘네요. 이 색감을 아마 제 카메라가 후져서 이걸 다 담아내진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조던 1 다크 모카입니다. 와, 진짜 영롱합니다. 네, 보시면 앞에 부분은 톤은 블랙, 그리고 여기 슈레이스 홀 여기까지도 다 이제 블랙이고요. 요 뒤쪽에 여기가 이제 다크 모카 색깔입니다. 재질은 누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누벅과 스웨이드, 전 아직도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가죽의 안쪽이 누벅이고 그 가죽을 긁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스웨이드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문질렀을 때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스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결이 따라서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털이 아주 짧은 느낌의 스웨이드입니다. 택이 없는 왼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네, 보시면 조던 1의 실루엣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텅탭, 이 혀탭이 나일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텅도 패딩이 살짝 들어가 있는 화이트 텅입니다. 이 화이트 텅이 검은 끈을 맸을 땐 조금 더 예쁜 느낌이 있어요. 안에 언뜻언뜻 보이는 그 하얀색이. 그리고 토박스는 이렇게 가죽인데 반쭈구리? 쭈구리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그런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은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 누벅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윙 로고도 이렇게 각인으로 되어 있는, 네, 우리가 원하던 그 모습입니다. 나이키 스우시도 역시나 가죽,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뒷 힐컵을 보시면 여기에 꼭 캑터스 잭 각인이 박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없는 예쁜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솔은 생각보다 그냥 블랙이에요. 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분끈이 하나 달려있네요. 흰색으로. 핑크끈을 끼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약간 스카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인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사실 에어조던 1 그대로의 모습이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제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네, 이 스캇 조던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스캇이 좀 더 누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 눈에도 이게 더 누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는 조금 더 화이트한 느낌이고 얘는 좀 더 세일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톱박스
스캇은 요 톱박스랑 요 슈레이스까지도 홀까지도 다 누벅 재질로 되어 있죠. 같은 안쪽입니다. 제가 다크모카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렇게 스카처럼 이 부분도 검은색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흰색이에요. 이러면 청바지에 이염도 되고 그 시크한 맛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검은색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검은색이면 이제 검은색 바지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뭔가 쭉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이 가죽 색상 봐도 네, 이쪽이 좀 더 화이트하죠. 이쪽이 좀 더 네, 누렇고요. 근데 이런 건 또 이제 신다 보면 에이징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바깥쪽 역수우신은 뭐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뒤에서 보시는 모습이 좀 색깔이 달라요. 스캇이 좀 더 다크하고요. 이 다크모카 제품은 생각보다 요거보다는 좀 연합니다. 네. 조금 더 모카보다는 커피가 많이 섞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쁘긴 예쁘네요. 전 오히려 이 녀석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블랙토 제품입니다. 그 블랙토의 컬러웨이처럼 자, 이 부분이 네, 이제 다크 모카로 채워졌죠. 하지만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네, 요 싹 라이너 쪽도 검은색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가 하얀 게 조금 에라예요. 이 특히 다크모카 색에는 검은색이었으면 훨씬 더 다크한 느낌을 줬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나이키가 뭐 완전히 똑같은 컬러로 내지는 않으려고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스카시 멱살 캐리 했던 조던 1 루키 오브 더 이어입니다. 이 루키 오브 더 이어도 이 누벅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크모카와 계속 비교가 되고 있죠. 네. 하지만 색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네, 요 앞부분 자체는 이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요 부분도 누벅이기 때문에 또 다크모카와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 이 루키랑 또 비교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검했다면? 검은색이었다면? 네, 좀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끝메고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1 다크 모카 신어봤습니다. 좀 더 다크 모카한 추리닝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확실히 예쁜 신발이에요. 저는 현재 275 사이즈. 제가 평소 신는 조던 1 사이즈 신고 있는데 큰 압박감은 없습니다. 네. 괜찮은 편이에요. 현재는 이제 고무끈으로 끼웠고요. 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스카신가? 다크모카구나. 앞에서 보면 블랙톤가? 다크모카구나. 요런 느낌 나는 그런 신발입니다. 조던 1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지금 리셀가가 조금 올랐어요. 만약에 정가로 구하셨다면 정말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쁜 조던 1입니다. 와, 근래 나왔던 조던 1, 올해 나왔던 조던 1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조던 1이네요. 네, 그럼 이상으로 에어즈도 1 다크 모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